조지혁 선수 아마 데뷔 이후로 요즘만큼 팬들의 기대, 팬들의 원칙을 많이 받을 때가 없었을 거라 최고의 지금 기세를 보이고 있어서 되군요. 예, 예. 조지혁 선수한테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은열 선수 보다도 다른 프로토 선수들이 더 큰 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 테란전, 테란전은 프로토스에게는 사실 보너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은열이 프로토스 3명과 상대하는데 이은열의 열세로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은열 세월이 지났고 시간이 흘렀어도 이은열은 이은열이라는 건 결코 누군가 비교될 수 없는 전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도지혁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붉은색 프로토스예요. 그리고 이에마스터는 이윤열 선수, 보라색 테란입니다. 자, 양 선수들의 16강 조별풀리그 첫 번째 경기예요. 네, 화랑도만 해도 테란이 토스전 할 때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게 앞마당이 미네랄 물티기 때문에, 즉 미네랄이 정말 그 풍부하게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테란보다는 토스가 좀 더 좋거든요. 근데 이 맵은 일단 본진 미네랄이 열덩입니다. 예, 이게 별... 네. 아, 네. 16강 1주차까지만 보고 들어가시겠네요. 야, 월요일이면 일주일도 안 남은 건데. 네. 야, 네. 군대 가기 일주일 안. 네, 저는 군대 가기 일주일 전에 매일 술 먹었습니다. 네. 네. 자, 아무튼 그 군 생활 건강히 잘 마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응원하신 분. 자, 경기로 돌아가서 양 선수들. 자, 정체 움직임 없이 본인 쪽에서 열심히 자원 캐고 작전 시작하고 있어요. 네. 아니 이게 검지영 씨 얼굴 사이즈까지 성병구 때문입니까? 저기 진실을 말하자면 저는 얼굴이 큰 게 아니라 머리가 큰 거예요. 네, 사실 얼굴은 작아요. 네, 여백이 많죠 아주. 네. 야, 일단 뭐 두 선수 다 정찰을 굉장히 늦게 가면서 네, 어떤 자원적인 이득을 지금 충분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이제 이윤열의 SDB가 자원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항상 보면 이제 프로토스가 어떤 그 찌르는 형태로 질러 생산하면서 압박하고, 상황이 또 좋아지면 상대를 가둬버리는 어떤 그 플레이가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도적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그런 그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윤열 선수는 참 그, 그리기 쉽죠. 자, 저렇게 팬들이 예. 승리를 염원하고 계십니다. 게이트 두 개째, 이거 도저우기에요. 그 초반부터 질럿으로 강하게 찌르면서, 예. 그러면서 그 여차하면은 상대를 본진에 가두는 플레이를 프로토스들이 종종 했었는데, 일단 도저우 선수는 빠른 투 게이트웨이이기는 합니다만, 뭐 미네랄이 풍부하니까 네. 게이트웨이 늘어난 속도도 빠른 걸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건 테크트리 올리고 있어요. 네, 현재 투게이트를 저렇게 올리는 것은 네, 투게이트 이후에 빠르게 앞마당 확장을 압박하면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은 네, 만약에 원팩 더블 커맨드를 이윤열 선수가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앞마당을 시도하는 시점에서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대각선 거리가 변수이긴 합니다만 일단 투게이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그럼요. 네, 입구 쪽에 일단 틀어 막았습니다. 도저욱 질럿 하나로 위치만 봤을 뿐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윤열 선수. 네, 더 이상의 테크트리를 현재까지는 도저욱 선수가 안 올리고 있는데 네, 미네랄을 살짝 모아가지고 투드래곤 정도까지 해서 질럿하고 찌르면서 나와서 앞마당을 가져가려고 미네랄을 약간 축적을 하고 있는 건지. 이윤열 선수 오늘 어떤 모습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잘 풀어가고 있어요. 네. 많이 4개까지 모았고요. 현재 패턴은 전략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순수 힘으로 도적 선수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올라가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한 방 더? 예. 야, 예. 이 그림까지 딱 보고 나면 이윤열 선수가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드래곤들 계속 찍어갖고 계속 오는 건지 예. 아니면은 프로브 나아갖고 살짝 앞마당에다가 넥서스 소환하려고 하는 건지 그 확인을 못했으면 약간 답답하거든요. 지금 현재 패턴이라면은 투게이트 상태에서 사거리 업그레이드까지 완료가 되면 이윤열 선수 앞마당 멀티 자체가 지연이 될 수밖에 없고
위험하면 이게 가둬질 수도 네. 있거든. 다칠 저, 수도 있어요. 어, 여기 개총으로 때리는 거 그냥 보진 않겠죠? 예, 예, 이 레버 갇혀지면 끝납니다. 거의 예. 사실상 이렇게 야, 하면서 예, 브루스가 네. 앞마당을 먹겠거니라고 유니언 선수가 아, 빼야죠 도적 선수 예. 예. 도적 선수 지금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추가방에 드래곤 두 개가 나옵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계속 밀 겁니까? 아, 빼네요. 예, 너무 무리를 해서 드래곤을 잃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고요. 최대한 압박을 하면서 앞마당 멀티를 테란보다 빨리 가져가는 네. 게 더 좋은 겁니다. 자, 뭉쳐서 다시 한번 들이대고 있습니다. 도대요. 예, 이 상황에서 물론 이윤여 선수가 바로 나왔고 센터를 지은 게 아니라 벙커를 먼저 짓고 지키 시작한 거긴 합니다만 이윤열 선수가 무슨 생각할지 예, 지금 딱 보면은 추가 드래곤들 속도가 좀 빠르지 않습니까? 2드래곤에서 4드래곤 속도가 된 게 좀 빨랐기 때문에 아 그 2드래곤 나오면서 멀티한 것은 아니구나 네. 지금 이윤열 선수 그건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윤열 선수의 대처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 정도 움직임이고 예, 뭐 갇히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멀티 어떤 그 차이에 있어서 프로토스와 결 차이가 없고 이런 패턴이라면 이윤여 선수가 지금 좋은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초반 압박을 건드려냈고 6드래곤도 모였는데 도지아군은 찌르지 않습니다. 아, 도지아군 선수 예, 드래곤 움직임 좋아요. 예. 아 이거 너무 정직하게 갔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윤여 선수는 지금 궁금하거든요. 더 궁금한 것이 3 게이트웨이까지 늘릴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테크트리 늘리면서 게이트웨이 늘려갖고 완전 질럿 드래곤 할 수도 있는 거고 넥서스 지은 걸 수도 있는 거고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도 확인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벌처를 아래에서 한 번, 위에서 한 번, 시간차 두고 찔러가지고, 앞마당에 넥서스가 있나 없나를 지금 보러 가려고 한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예, 도재욱 선수 아래쪽에 벌처 잡자마자 드래곤들이 살짝 위쪽으로 움직여갖고, 빈틈을 막고, 또 위쪽으로는 벌처로 막아냈어요. 네. 일단은 지금 팩토리를 늘리기보다는 아카데미를 건설한다는 것은, 예, 아무래도 그 상대의 어떤 그 진영을 정찰하지 못한, 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아, 박탄익이네요. 여기서 베럭스를 늘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도적 선수가 작전하느라 정신 없거든요. 예, 이것은 이윤여 선수가 한술 더 뜨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예, 도적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거 전혀 모르고 있고, 어차피 상대가 투게이트 이후에 멀티를 했기 때문에 옵저버가 늦다는 걸 지금 잘 알고 있거든요. 예, 네, 도적 선수는 이윤여 선수의 의도를 약간 알죠. 그러니까 박탄익을 안다는 건 아니고, 저렇게 플레이 해준 다음에 벙커 짓고 앞마당 멀티를 한 거 이것까지는 도적 선수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앞마당 멀티를 먹고 일단은 SCB를 꾸준히 쫙쫙쫙쫙쫙 뽑아주면서 자원 모아서 팩토리 늘리고 이게 아니고 지금처럼 박한익 쭈루룩 들어가는 거면 앞마당을 먹었지만 당분간 일꾼은 쉬면서 플레이를 해줘. 이영호 선수가 그런 플레이 종종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허를 많이 찌르는데 자 그렇다면 일단 곧 리버가 준비가 되고요. 네, 멀티하고 박한익은 참 그 오랜만에 보는 네, 전략인데 어쨌거나 박한익은 순수 어떤 그 타이밍을 노리는 러쉬고요. 문제는 상대 어떤 그 템플러 계열이나 리버가 없었을 때 더 큰 위력을 발휘하지 안정적인 리버가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네. 이윤여 선수가 어떻게 대처할지 잘 봐야겠습니다. 자, 이윤여 선수 상대편의 본진적 깊숙한 상황은 전혀 모르는 서로 감만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도적이 한 군데도 확정한 시도가 있습니다만 예, 예, 도적 선수 선멀티도 지금 본진 네. 앞에서 선멀티도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상대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서로 상대의 의도를 알면 좋은데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옵저버는 지금 막 나왔고요. 아마 박한익인 것을 확인하면은 네, 리버를 더 선사놔서 준비를 하겠죠. 네. 자 바로 예. 가면 맵의 중앙 쪽에서 옵저버 만날 수 예. 있어요. 이런 박한익의 경우에는 머린들이 오히려 맷집이거든요. 머린들이 맷집이 돼지면서 사거리 긴 탱크가 뒤쪽에서 시즈모드 또는 그냥 쿵쿵 보라고 하더라도 네, 봤습니다 이제 네, 쫙쫙 밀어주면서 다수의 지금 베럭스에서 머린들 생각되는 대로 쭉쭉 네 지금 중앙으로 리버의 셔틀 컨트롤이 얼마큼 정교하냐가 관건입니다. 네. 도적 선수 자 박한익을 막기 위한 최적의 어떤 거 준비대로 갖춰야 돼요. 지금 도적 선수 박한익을 네, 막으면 이기는 거거든요. 네, 셔틀이 아직 속옷 셔틀은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자유롭진 않단 말이죠 지금. 네. 네 그렇죠. 그래 그냥 박한익으로 완전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벙커 잔뜩 찍고 조이기에서 승부 보는 수도 있어요. 천천히 가고 있다. 그러면은 과연 지킬 수 있어요. 리버 한 기로는 지금 이걸 막기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자 넥서스가 막고 넥서스가 막고 넥서스 막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아 스스로 문 걸어다니면서 예. 문 걸어다니고 있어요. 선물 피했으니까 앞마당 네. 버리고 네. 리버는 차라리 테란의 본진으로 가겠다는 건가요? 자 벌써 맵에 중앙대 지나고 있거든요. 본진 쪽 수비는 아 도지혁의 판단도 이거 저 판단 좋은데요 도지혁. 자 과감합니다. 자 수비 신경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상대 리버 거는 거 알 수 있나요? 근데 리버가 한기라면 지금 막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수비병력을 배치해 놨어요 이미 셔틀 빠진 걸 네. 알았어요. 눈치챘습니다. 그렇죠. 예. 셔틀 가는 걸 갖다 아까 보고 버린들이 총질을 좀 했잖습니까? 네. 예. 지금 수비하기에도 바쁜 예. 프로토스가 앞마당 버리고 셔틀 날라오네. 그러면 당연히 수비하죠 이윤여 선수. 만약에 지금 스스로
같이 효과를 보려면 이게 통해야 되는데. 아, 예. 아 셔틀 쟤 벌써 실드 다 묶어줬어요. 야, 윤현 선수 이거 도적 선수 상대로 브릿지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럼 왔다갔다 셔틀 작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진행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예전에 오리지널 스타크래프트 입고 그럴 때 셔틀에서 리버가 내리면 풀타임 없이 바로 스캐럽을 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머리 테란들이 어떻게 막았냐면 스텝백 머리들로 막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시절에 게임을 했던 이유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레이스까지 나오게 된다면 더 이상 단독 셔틀의 운영은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게이트까지 맞고 있어요. 게이트가 로보틱스를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 게이트 하나 깨지고 물론 지금 선멀티 쪽이 돌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다수의 셔틀을 운영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도적 선수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윤열이 뒷문은 본진 쪽은 잘 좀 걸어 잠그고 있어요. 소급 셔틀을 운영해서 섬전 형태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도적 선수는. 네. 자 아무튼 이 트로이맵에서 상대편이 스스로 문을 걸어담고 안쪽에서 웅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윤열. 아 물론 그 트로이맵의 그 지형적인 특성상 크로토스가 캐리어를 확보했을 때 정말 무서울 수 있고 뭐 이런 거 그 말씀도 수차례 드렸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본진과의 멀티 하나 정도로 완전히 틀어막힌 가운데 캐리어 뽑는 거는 필승 카드가 아니라고 하는 거를 연보성 선수와 박대만 선수의 경기에서 저희가 잘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본다면 본진을 두드리는 건 좋지 않아요. 도적 선수 현재 판단은 앞마당 멀티 위에 추가 확장을 안 주는 형태로 그러면서 섬전 형태로 끌고 간다면 도적 선수 충분히 역전 가능하거든요. 네, 잠깐 본진 쪽 수비 상태 어떻죠? 본진 비어 설마? 아, 그런데 설마 본진에 오겠냐 해서 다탭 떨어지고요. 근데 병력이 없어. 탱커가 답니까? 자, 바이오닉 병력이 오고 있어요. 자, 셔틀 두 개입니다, 지금. 일단 다크템플러 한 끼 살짝 넣어가지고 반응을 이제 먼저 보고, 수비 어느 정도인지 보고. 아, 자, 리버 두 개. 근데 지금 이윤열 선수도 반응이 참 좋긴 좋았습니다, 이제. 아, 근데 리버 두 개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다크템도 있고요. 이윤열 선수가 뭐, 레이스를 생산하려고 했다면 레이스를 생산하던가 아니면 미사일 터렛을 좀 지어서 이거는 원점 검사 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플레이 해주면서 다크템플러로. 저기 리버! 다크템플러로 낚시, 니끼 던져갖고 낚으면서 리버 떨어지는 건데 두 리버였다는 거를 이윤재 선수가 약간 몰랐던 모양이네요. 만약에 이런 형태로 시간 벌고 확장 이지를 꾸준히 섬쪽으로 가져가면서 캐리어로 넘어간다면 도적 선수 역전 나옵니다. 자 보여주죠. 아 그런데 이윤재도 강하지 않습니다. 아 스탑포트 뭐 했나 했더니 드랍신 만들고 있었네요. 이런 플레이 정말 좋네요. 이윤재 선수는 또 추가 멀티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도적 선수가 어느 정도 득점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엄청난 득점 아니었단 말이에요. 리버가 리버 그냥 앉아있다 총만 많이 맞고 거의 두고 KO 상태예요. 스케럽이 없던 리버였고요. 네. 자 이만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 이거 받으면 안 될 핀 입었어요 지금 문건을 잡은 상태에서. 도적 선수는 지금 그 멀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저 정도 일곱 피해도 좀 크거든요. 지금 현재 이윤열 선수는 어차피 상대 플레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셔틀 플레이이기 때문에 미사일 터를 좀 아낌없이 지어서 자원적인 타격 안 받는 거 정해야 되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변수는 9시 멀티입니다. 9시 멀티만 무력화시키면은 도적 선수도 이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윤열 선수의 경우에는 그 드랍십 확보가 되면은 3cm 드랍 형태로 뒤쪽에서 사거리긴 탱크의 그 화력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야금야금 넘겨가면서 플레이. 여기 이제 여차로 버리면 여기 병력 없거든요. 병력 없고 지금 터렛만 있는데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았을 때 도대요. 글쎄요. 차라리 그냥 들어가서 내려놨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자, 특히 체력 반이 셔틀은 잘 보여야 됩니다. 내려가지고 살짝 저거 네 개 중에 하나가 저렇게 체력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윤열 선수도 이제 체제 바꿔야 됩니다. 골리앗도 생산하면서 셔틀 대비를 잘 해야 되고요. 더 이상의 머리 메딕은 지금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리버 두긴 그래도 살렸어요. 셔틀은 제거를 했습니다만. 골리앗을 생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막 나오네요. 똑같이 드랍십 위주로 섬전 형태로 끌고 가야죠. 다수의 병력이 지금 상대편 앞마당에 백수 있기 때문에 이윤열 본진 쪽의 병력이 약간 적습니다만 지금부터 뿜어져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도재욱 선수는 이렇게 된 김에 선맵이라고 생각하고 플레이하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동하면서 어시뮬레이트 있는 거 다 쓰고요. 근데 반선맵이 지금 어쩔 수 없어.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셔틀 얘기였으면은 아까 그 9시에 내리지 못한 게 좀 아쉬운데요. 셔틀이 지금 5기죠. 5기 내기가 아니라 아까 4기였었어요. 셔틀 병력 하지만 터렛 라인이 단단합니다.
야, 이런 걸 다 알아요. 이런 걸 당하는 게 도재욱은 네. 너무 아프네요. 예. 1군 죽으면 네. 더 아픈 적은 도재욱이에요. 이런 플레이라면 사실 멀티에는 타격을 안 받아야 네. 되는데. 자, 셔틀 몇 개나 하나. 스톱! 아, 네. 주가타가 정리 탱크가 없어요. 네. 여기서 도재욱 선수가 아.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야 됩니다. 네. 네. 이번 2기 살아남은 게 지금 꽤 크죠? 자, 그러지 않으면. 2기! 네, 자신의 1군도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멀티 하나를 내줬다면 본진을 초토화시킨다면 오히려 네. 이득은 도재욱 선수가 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이윤호는 역대전 백두를 잡다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어디 병력 재배찰 병력이 있습니까? 바이오드 예. 병력이 리버 4기인데 어떻게 돌아요? 예, 정말 그 이전 투구 양상으로 좀 흘러가게 되긴 되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래서 되도록 겉불 뛰어가지고 아코 말고는 공격 못하게 해야 돼. 네. 예, 예. 어쨌건 지금 도재욱 선수가 추가 멀티를 계속 끊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2군데 7자 9자 이거 되려면 네, 굉장한 속박이 이런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 지금 병력이 없어요 이윤열이 나갔던 병력도 빼야 됩니다 병력이 없어요 맥도리도 다 뛰었어요 예예 예, 분위기 지금 팍팍 달라지고 있는데 네. 아무튼 도재혁 선수 약점이 있단 말입니다 뭐냐면은 네, 리버 여러 기를 그 사용을 할 경우 리버가 먹는 위에 위에 떨궈야죠 장난 아니에요 예. 위에 떨궈야죠 지금 자, 얼마나 질러 타라 스톱으로 머리 위로 잡고 끊겨 야 네. 대박입니다 아 탱크 내기 낫겠죠 여기 자본들 돌아가는 가운데 경기 정말 재밌는데요 네, 이윤열의 일곱 지방 정신없어 지금 스타포트까지 날아가면 뭐 네. 드랍시 추가 생산도 안 되고요 거기 서플도 다 끊입니까 아 셔틀 작전밖에 네. 없는 유일한 이거 도재우 역전 나오는 예, 분위기인데요 이게 이제 서플라이 디포 다 예, 파괴하는 게 굉장히 크긴 큰데 지금 조금 전에 그렇죠 자원 상황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도재우 미네랄이 없어요 그리고 리버는 미네랄 잡아먹은 귀신이란 말이죠 지금 도재우 선수 어쨌거나 추가 멀티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자 도재우 앞마당 석멀티 어떻게 돌리고 있거든요 네. 네. 여기서 지금 내야 돼요 아 네 병력이 이게 답니까? 하이텐 플러가 네. 있어요! 지금 도재욱 선수는 본진 정리한 저 병력 빨리 안 맞아 그렇죠! 네. 여기에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 타격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이텐 플러 하이텐 플러 하나밖에 없나 캐논 하나 만들어졌고요 아 근데 도재욱이 한 방이 셉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도재욱 선수 네, 지형이 영향을 받지 않는 리버 4개에요 셔틀 동반 야 이거 네, 이것이 변수인데 아무튼 자원 캐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네, 그러니까, 털에 들어서 그냥 벽치고요 이윤열 선수는 계속해서 그 도망자 스타일로 이제 버텨주면서 도재욱 선수의 추가 멀티만 끊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윤열 선수는 그렇죠 예, 드랍십은 결코 잃어서는 안 되고 원래는 선전 양상이 됐을 때 도재욱 선수가 굉장히 불리해지는 측면이 뭐냐면은 드랍 공격 한 번을 하고 난 다음에 프로토스는 셔틀을 살려가야 네. 아주 네. 힘듭니다 여기 네. 망하면 여기 밀리면 이윤열 선수 네. 자원이 있어도 병력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리버를 잡든 셔틀을 잡든 뭐하나 잡아야 돼요. 건물이 지금 없거든요. 네. 병력 생산할 수 있는 건물이.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셔틀을 다 떨어졌고요. 예, 도재욱 선수가 조금 전 그 드랍 공격이 굉장히 유효적절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테란의 본진을 초토화를 시키면서 셔틀을 다 살렸었던 측면이란 네. 말이죠. 지금 도재욱 선수가 셔틀이 없는 게 굉장히 아래쪽에 있네요. 아, 예. 남은 병력이 더 1분만 떴어요 지금 위험합니다. 이윤열 선수는 이미 인구수 맡겼고요. 11시로 또 가는데 네. 이러면 아 이거 완전히 이윤열 선수 역전패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윤열은 무방비 상태 무장해제됐어요 이윤열은 네, 무장해제예요 네, 이윤열 선수가 이거 공격이 아니군요 아직 저희가 많이 아낍니다 네. 근데 아무튼 아직 한시 쪽에 있는 걸 네. 몰라요 지금 네 어! 아 이거 쏴 자 쏴서 네, 네. 앞쪽에 있는 병력 바로 한시로 가야죠 네, 네. 일단 도재욱 선수가 어쨌건 주병력이 리버다 보니까 지금 앞마당 쪽에서 미네랄 계속 먹고 있습니다만 그 미네랄에 리버의 알을 채우면서 그러니까 스캐럽을 채우면서 추가적인 병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 미네랄 여력이 안 된다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란 말이죠 한시로 갑니다 지금 셔틀 자 바로 끝내도 하이텔브로도 있을 테고요 다섯 끼고 여섯 끼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도재욱 선수 시간이 네. 없습니다 반대로 이윤열 이탈리아 네. 나가야 돼요 이탈리아 막아야 돼요 야, 그렇죠. 여기서 이윤열 선수의 병력을 모두 잡고 초토화를 시킨다면 도재욱이 종지부를 찍는 모습인데요 지금 자 탱크 하나 살아남고 근데 리버와 아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형이 영향이 없어요 아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지져야죠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 너무나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아 상대 경기인데요 아니 선배처럼 갈 거 셔틀 플레이라는 거 알면서도 이윤열 당했습니다 아 앞바닥 자원 충분해 지금 더 정도면 총알값도 충분히 벌 수 있어요 네 6시 지형에 이윤열 선수 새롭게 살아나고 있는 거는 예 아 좀 커맨센터 뿐이고 야 정말 도재욱 선수 예. 자지경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윤열 진짜 지금 야 지금 뭐 가슴을 칠 일입니다 지금 지난 2차 본선에서는 또
프로토스가 좋았던 상황에서 섬작골 가서 테란이 역전을 하더니 이번 경기도 프로토스가 역전하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죠. 예, 현재까지는 거의 역전이 된 분위기고. 근데 글쎄요. 예, 노재욱 선수 그렇죠. 예, 11시 지역 앞마당에 지금 넥서스 소환 중이죠. 노재욱 선수. 이윤열 선수가 힘든 상황이면서도 이런 그 추가 시도를 계속적으로 끊어왔기 때문에 하여튼 미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기까지 도적 선수가 허용을 하게 되면 윤열 선수 어렵습니다. 네, 예. 이제는 자원적인 상황에서도 예, 도적 선수가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고요. 네. 한 군데라도 안정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무엇보다도 팩토리가 있어도 서플 인구수 계속 막힌 상태라서 네. 예, 이제 좀 풀리긴 했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든지 뭐 건물을 쓰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못하게 되겠어요. 윤열은요. 네. 병력이 너무 없다는 게 지금 너무 큰 예, 아픔이고요. 아, 6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네.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뭐 뻔하거든요. 네. 이 맵이 네. 수급되는 미네랄을 전부 리버의 스케럽을 충원하는데 쓰더라도 네. 그래도 이제는 도재혁 선수가 네. 자원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네. 됐습니다. 물론 네. 시간을 더 주게 된다면 이윤열 선수도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멀티 정찰을 꼼꼼히 하고 있거든요. 네. 도적 지금 딱 이윤열이 있는 두 군데 지금 막 정찰이 이제 들어갑니다. 네, 아주 플랙이에요. 네, 도적 선수 물론 뭐 지금 그 상황에서 그렇게 플랜을 해도 뭐 안 될 게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되도록이면 예, 네, 되도록이면은 저런 그 독 떨어져 있는 미사일 터렛 같은 거는 좀 질러 탄기 드래곤 한기 보내 갖고 제거하고 리버스 캐럽은 저런 거 있는데 좀 들어왔어요. 예, 8시 봤어요. 이거 큰데요. 지금 병력이 네. 아직 수급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방어 병력이 많이 그렇죠. 없습니다. 이윤열 선수. 네. 셔틀이 중간에 셔틀 잃어도 돼요. 지금은. 네, 내리기만 하면 전투해요. 야, 자리도 없는 곳에서 골라서. 아, 리버. 리버 세기 저 엄청난 화력을 정말 꽉꽉 채워 갖고 왔습니다. 시간을 안 주네요. 도적 선수. 네. 5시 쪽에 그래도 또 뭘 짓고 있기 때문에 이윤열 선수가 지지를 치기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거의 지지 상황에 가깝습니다. 그 좋은 상황에서 인구수 지금 수급이 늘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네. 이윤열 선수 자원줄 하나 어떻게든 가져가면 이렇게 싹 밀어버리고 네. 이윤열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네, 사실은 그 도재욱 선수가 리버를 수비에 활용하지 않고 앞마당을 버리고 성전으로 몰고 간 플레이는 좀 선악을 논하기가 힘든 네. 좋은 판단이었다 아니었다 말하기가 힘든 면이 좀 있는 그런 선택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도재욱 선수가 한 방에 힘을 몰아갖고 상대 네. 본진을 날린 플레이가 정말 대박이었어요. 예. 그 정도 하다가 제포에 지칠 줄 알았었는데 제대로 한 방 더 세게 더 많이 넣어서 이윤열의 네. 본진을 청소하지 완전히 밀어버렸어요. 지금 뭐 뭘 할 수 없겠던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도재욱 네. 선수. 자 그래도 이윤열도 어떻게든지 간에 견제하고 뭐 짓고 건물 내려놓고 네. 띄우고 죽고 막고 하여튼 뭐 네. 엄청납니다. 이윤열도 이 테란이 또 끈질기가 버티고 도망다니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네. 네. 테란의 유닛들이 네, 또 가격대 성능비가 일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네, 너무 얄밉게도 지금 시간을 안 주거든요. 네. 이윤열이 더 어디 살아날 때가 자원을 먹으면 네. 어디서 뭔가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셔틀이 오지 못하게끔 미사일 터렛. 근데 중요한 건요 본진의 미사일 터렛을 진작에 저렇게 지었으면은 아예 원천 봉쇄를 했다면 이런 위기는 안 왔거든요. 네. 이윤열 선수. 아, 근데 그 이윤열 선수가 그 도재욱 선수의 유일한 약점이 자원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사일 터렛을 막 짓는 것은 어쨌건 셔틀이 한번 올 때마다 셔틀을 예, 떨궈주겠다. 그래서 셔틀을 생산하는데 자원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있는 건데 근데 도재욱 선수가 11시 지역 앞마당도 성공을 했다는 건 이윤열 선수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타격을 줘야 됩니다. 예. 아 지금 도재욱은 자원 상황에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자원 충분한 거예요. 이윤열에 비해서 충분한 겁니다. 저 정도면 수비 신경 쓰기에도 지금 굉장히 네. 바쁘기 때문에 이윤열 선수 공격을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병력 생산되면 지금 드랍십을 이런 와중에라도 써야 되거든요. 네. 써서 11시 쪽에 타격만 할 수 있다면 어쨌거나 5시 7시가 있지 않습니까? 멀티가 드랍십 한 기가 지금 네. 나왔는데 자 마인 데미지 주고 아 저 드랍십 드랍십 깨졌죠. 마인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정말 네. 기름불나게 버티는데 유닛 카운트가 이제 4배 차이납니다. 아 그리고 아니 뭐 도재혁은 원래 예. 자원들 두 군데 돌아가면 도재혁의 물량은 예. 그냥 끊임없이 뿜어져 나와요. 예, 도재혁 선수의 리버를 활용한 어떤 이 마무리 공격이 약간 좀 숨이 죽는다 싶었더니 왜 그랬나 했더니
드래곤을 모으고 있었던 거였네요. 네. 예, 이렇게 되면 이윤열 선수 희망이 없습니다. 아, 예. 그리고 셔틀 6개, 거의 둠드랍이에요. 네. 자원이 되는 대로 미사일 터렛 지으면서 지금 저 팩토리 장악은 병력 생산이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네. 막히면은 이윤열 유닛 카운트가 30인데 셔틀 6개 떨어지면 이거 하늘을 뒤덮었다고 되는 거 지금 네. 나와있더니요. 이 그림을 봤으면은 네, 아무리 그 좀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경기에 일반적으로 이완하는 편인 이윤열 선수라도 좀 아 어렵겠구나 네,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야, 그렇게까지 도망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습니다만은 네, 이제는 아. 동시다발적으로 팩토리를 팍팍팍 늘리기에는 자원 수급이 안 좋죠. 이윤열 네, 선수 그리고 한 턴 빠르게 도제옥의 정리랍니다. 그럼 뭐 일꾼으로 네, 일꾼만 내려서 공격해도 지금 SCV 숫자보다 훨씬 많거든요. 네. 아무 노출이 된 게 문제예요. 아웃 속에 전투 병력이 있는데 뭐하러 민간이 내려놓습니까? 금방 돼요. 금방 와서 근데 정리되는 거예요. 예. 네. 가네요. 네, 이윤열 선수가 그 상황이 좋았었던 경기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아, 좀 그 아쉬운 마음에 그렇죠. 네, 좀 지지를 못 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역전 좀 어렵습니다. 네. 네, 고정 선수가 리버만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 그리고 셔플도 몇 개 안 되던 상황과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거든요. 네, 어쨌든 한순간에 역전이 나왔기 때문에 윤현 선수 너무 억울한 거죠. 네. 아니, 상대를 바깥으로 몰아서 그냥 대문 닫게 만들었는데 야, 그래도 또 역전 드라마가 나오네요. 참 도재욱 선수의 진념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경기를 이렇게 만드네요. 네. 자, 이 정도 정리해놓고 이제 건물과 센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다니는 네. 바빴고 도재욱인데 이제 다 거의 다 정리했어요. 5시도 뭐 미사일터에 있지만 셔틀 잃어도 이거 들어가면은 그럼요. 네, 네. 뭐 내리면 마무리 짓겠는데요. 네. 자, 맞으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봅니다. 치즈. 자, 이윤열 입장에서는 정말 아까운 경기. 아, 뜻대로 됐거든요, 나름대로. 네, 억울하겠네요. 근데, 아, 정말 이 도재욱 선수의 판단이 뭐 결과론적입니다만, 결국은 이제, 승리를 부른, 예, 게 되었고, 걸어 잠그고 셔틀 날아갔다가, 날아가 봤더니, 아, 견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박 템플러, 예, 뭐, 이 리버 등등 이렇게 동반해가지고, 차근차근 두드리면서 침착하게 플레이란 게 정말 좋았네요. 예. 드로이란 맵이 뭐 많은 경기에 나온 건 아닙니다만 야 이런 그 역전극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재밌는 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본질적으로 고립이 되면 거의 끝나는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야 이게 맵이 자꾸 공식 경기가 늘어나면서 어쩌면 다른 양상이 나와요. 끝까지 봐야 되겠어요. 예, 예, 도재욱 선수가 아, 트로이에서 어쨌거나 공식전만 세 번째 테란전을 하면서 연습 경기도 많이 해보고 맵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면이 예, 역전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열, 오셔도 니가 본인도 잘 싸웠어요. 잘 싸웠고, 아, 그 뒷문 단속, 셔틀 봉쇄책 먼저 강조했더라도 사전에 이런 결과가 그렇죠. 안 나왔을 텐데요. 네. 아, 뭐, 어떡합니까? 아쉽지만은, 다음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죠. 네, 아, 이윤열 선수 말씀하신 바가 아쉽게, 본인 뭐, 얼굴에도 그냥 그 아쉬움이 막 줄줄 흐릅니다. 아, 이윤열 1패, 그리고 도적 선수는 1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룹 B 고대역 1승 2위는 1패 3경기 박찬수와 박경준의 경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